남미의 드넓은 초원, 팜파스에서 가장 성대한 축제가 시작됐다. 구라코 목장이 한 해 동안 기른 소를 시장에 내놓는 날이다. 헬기가 쉴 새 없이 귀빈들을 실어 나르고 마을 주민들도 속속 모여든다. 최고의 소를 자랑하는 자리에 잔치 음식이 빠질 리 없다. 각종 고기 요리와 내장 요리가 손님들의 입맛을 돋우는 사이 뒷마당에서는 본격적인 점심 식사가 준비된다. 소갈비를 줄줄이 세워놓고 장작불에 구워내는 요리 아사도. 뚝뚝 떨어지는 지방. 벌써 4시간째 기름을 빼내고 있다. Se tiene que ir desgrasando. Se va desgrasando. Se va desgrasando y desangrando. La cuestión de todo eso es que mantenga bien los líquidos, retenga líquidos y pierda grasa. 풀만 먹여 살코기 자체에 기름이 거의 없다는 구라코 목장 쇠고기. 센 불에 구우면 고기가 금세 타버린다. 약한 불에 오래도록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기름을 빼내는 것이 비결. 초원에 풀어놓는 소는 살코기에 마블링이 생기지 않고 피하 지방층에만 기름기가 쌓이기 때문에 생겨난 요리법이다. 근육과 근육 사이 지방층에는 풀을 먹인 소에서만 나타난다는 노란색 기름이 인상적이다. 옥수수를 먹여 하얀 기름이 끼는 한국과 미국의 소와는 분명 달라 보인다. 허리띠를 풀고 즐겨도 좋은 날. 기름을 쭉 빼낸 고기들이 손님들의 식탁으로 아낌없이 배달된다. Quitamos el hueso y la grasa no es tanta la comida, pero el gusto del hueso siempre está inmerso en la carne, así que está muy bueno. 야외에서 시작된 다가와 푸짐한 점심 시간. 손님들을 충분히 대접한 뒤 경매는 오후 3시가 넘어 늦음하기 시작된다. Comahue. 곰 같기도 하고 하마 같기도 한 거대한 씨수술을 두고 농부들의 찬사가 쏟아진다. 건강한 송아지의 원천인 씨수소의 정액 먼저 경매에 붙여진다. 이어지는 거세우 경매, 그리고 암소와 송아지 경매까지. 소들의 갈 길이 모두 정해지면 추수와 다름없는 이 남미 팜파스의 축제는 내년을 기약하게 된다. 드넓은 초원을 무대로 한때 세계 쇠고기 시장을 석권했던 아르헨티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열정과 자존심은 대단하다. 1,500헥타르의 넓은 초지에서 3,5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란쿨 농장. 독일의 깐깐한 소비자에게 수출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곡물 비육을 자제하고 초지 방목을 원칙으로 고수한다. No, les quería recalcar también que ese producto que compran los europeos tiene una serie de requisitos importantes y sobre todo las naturales, digamos, lo que hacemos hincapié de la no inclusión del feedlot dentro de ese tipo. 목장의 소들이 주로 먹는 것은 콩과의 알팔파. 열량이 높고 단백질이 풍부해 하루 1kg 가까이 살이 찐다. 너무 많이 먹어 주저앉은 소들을 깨우러 다니는 것이 가우초들의 유일한 일거리이다. Y el trabajo más importante del día es revisar, como será ahora estamos un poco sobre alfalfa, sí, revisar que el alfalfa por el empaste y todo eso, revisar que esté todo bien.
아르헨티나의 농촌은 그런데 요즘 변화의 바람에 휩싸이고 있다. 목축이 유일한 산업, 쇠고기는 과거 바다 멀리 유럽으로 수출돼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이 풀 대신 옥수수를 먹인 마블링 조온소를 시장에 내놓고 경합을 벌이자 농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Los bovinos son rumiantes que se desarrollaron, ¿no es cierto?, en este planeta. Para digerir pastos, ¿no? Que tienen celulosa y el sistema de confinamiento, lo que es un sistema donde se le da alimentos concentrados, se transformaría un poligástrico, o sea, tiene cinco estómagos el bovino en un monogástrico. 미국 텍사스 러버. 소 6만 마리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초대형 사육장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육장은 실로 대단한 규모다. 하루에 세 번 사료를 운반하는 트럭이 사육장을 돌면 우리에 갇힌 소들이 일제히 먹이통을 향해 머리를 들이민다. 어릴 때 팔려온 송아지는 잠시 건초를 먹이는 기간을 거치지만 짧은 생애 대부분은 곡물 사료를 먹고 몸집을 불리는 데 동원된다. 옥수수 알갱이가 그득히 쌓인 사료 공장. 옥수수를 압착해 구워낸 플레이크는 소화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려 하루에 1.4kg이나 살을 찌울 수 있다고 관리인은 자랑한다. 옥수수는 지구상 곡물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에 가장 많은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다. 에탄올을 만들고 난 찌꺼기도 사료로 활용된다. It's about 50% flaked corn, 25% wet distillers like I showed you in the barn, and the rest would be hay and minerals and vitamins and minerals will 옥수수의 줄기까지도 잘게 잘라 소에게 먹일 정도. 옥수수 없는 사육은 불가능하다. 소 한 마리가 먹는 사료는 하루에 대략 10kg. 소 6만 마리가 연간 20만 톤 이상의 곡물을 먹어치운다.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소에게 10배 가까운 곡물을 먹여야 한다. 작은 것은 피들라, 규모가 큰 것은 피드 야드라고 부르는 이 공장식 사육 시스템은 좀 더 빠르게 기름진 고기를 얻기 위해 고안됐다. I know this last year or two our exports to countries like yourself have been up. So, yeah, very high. And so the demand for our beef going to other countries also, you know, increases the price. 도시 근교를 벗어나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좀 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진다. 세계 쇠고기의 수도라는 입간판이 내걸린 곳 텍사스 해리포드. 1960년대 일찍이 공장식 사육이 시작된 곳이다. 한꺼번에 9만 마리를 사육하는 피드야드가 주변 곳곳에 들어서 있다. 가축 분뇨는 우리마다 산을 이루고 바람이 불면 마을과 주변 들판으로 흙먼지를 날리며 퍼져나간다. 분변은 지대가 낮은 곳으로 흘러 벌써 호수를 이뤘다. 코를 찌르는 악취. 소들조차도 도축장으로 팔려나갈 날만을 고대할 것 같은 곳이다. Right around town. There's a million head of cattle on feed.
In this little surrounding area, there are 3 million head of cattle on feed. We produce about 25% of the fed beef in the United States. Texas, Oklahoma, New Mexico 등 미국 내륙 깊숙한 곳에는 1,000마리 이상 사육이 가능한 이런 피들라시 3,000군데가 넘는다. 풀 대신 곡물을 먹여 세계 시장을 석권한 미국. 미국의 공장식 사육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요동치는 소를 부여잡은 손을 끝내 놓지 않은 카우보이에게 박수가 쏟아진다. 도망가는 송아지를 밧줄로 붙잡아 세 다리를 층층 동여매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나이 어린 카우걸이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 장애물을 통과한다. 미국 최초의 가축 거래소가 있었던 텍사스 포트워스. 스페인 정복자들이 뿌리 양갈래로 긴 스페인 롱운을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벌인다. 지금도 하루에 두 번씩 펼쳐지는 행진은 유럽의 소들이 어떻게 이 대륙을 점령했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드넓은 아메리카 대륙은 과거 유럽의 소가 아닌 아메리칸 들소, 즉 버팔로의 땅이었다. 100년 전 인디언을 보호구역에 가두고 광활한 대지를 빼앗은 미국인들은 잔혹한 학살을 벌였다. 유럽의 소를 들여오기 위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던 아메리칸 들소를 소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수천만 마리를 헤아리던 버팔로는 이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인디언의 목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Well, the white people would stand on railroad cars or railroad trains going through the prairies and the Great Plains, and they would have hundreds of people on top of the railroad cars just standing with high caliber rifles and just shooting them as targets. Basically, they were crossed. The bison would be crossing the railroad track. They would shoot them just because they were in the way.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대유럽 수출 기지로 확보한 미국인들은 초지가 많은 텍사스에서 소를 키워 시카고까지 열차로 실어 날랐다. 쇠고기는 냉동선을 타고 유럽으로 팔려나가 미국의 번영을 견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으로 고기 소비가 늘고 수출도 가파르게 증가하자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공장식 사육을 도입한다. 소를 한 대 가두어두고 막대한 사료를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남아돌던 옥수수 덕분에 가능했다. 중북부 대평원에서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해마다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Feeding some corn. As they did so, the beef became more flavorful, became tender,
And people started to say, hey, I like that. And it started in the Corn Belt and then gradually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Biengiro 1시간, 무려 200km를 날았지만 옥수수 밭은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동부 인디애나에서 시작해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 미국 대선의 풍향계라는 아이오와를 거쳐 로키 산맥이 바라다 보이는 네브라스카까지. 이 드넓은 평원이 바로 미국의 콘벨트다. 한 가족이 평균 120헥타르의 농장을 가진 이곳은 옥수수 가격 폭등으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옥수수 농사를 지어온 제이슨은 역대 최고의 호황에 가슴이 벅찬 표정이다. It's just a very interesting time. You know, if you look around the United States, our economy is obviously struggling, and we have problems with, you know, keeping jobs and all these other things. Agriculture is probably one of the few shining lights. 제이슨 가족의 농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0헥타르. 올 한해 수입은 수십억 원을 헤아린다. 하지만 대평원의 옥수수가 이처럼 각광받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드넓은 평원에 기름진 농토, 알맞은 기후는 늘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고 옥수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부들은 남아도는 옥수수를 처분할 방법을 고민했고 옥수수를 소에게 먹이는 새로운 방법을 궁리해낸다. 초원을 누비던 소들의 운명은 달라졌다. 풀 대신 옥수수를, 사람으로 치면 밥 대신 사탕을 먹게 된 것이다. One benefit is marbling. We believe the beef tastes better if fed corn. And or perhaps distiller dried grains and solubles. When you feed corn, the beef animal grows faster. 옥수수를 먹여 기름 냄새 나는 사육장 쇠고기는 부유층을 공략했다. 유통업체들은 기름기 많은 것을 자랑하듯 프라임이나 초이스처럼 자신들이 개발한 문구를 붙여 고기를 시장에 내놓았다. 마블링을 홍보하던 이들 문구는 1920년대 미국 농무부가 등급제를 공식화하면서 불변의 진리로 뿌리내린다. Swift, Cudahy, Armour, they started a grading system. And out of that came USDA grade, making these grades, quote, official, and putting standards up there. Prime had this standard, choice this standard, so forth.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등 8단계 차등을 부여한 등급제는 옥수수 생산자나 사육업자 모두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다. 더 많은 옥수수를 요구하고 더 높은 가격을 보장하기 마련. 그런데 이런 미국식 등급제가 일본을 거쳐 20년 전 한국에 상륙한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이었다. 일반 농가가 소를 키워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마블링만 좋다면 소 한 마리를 수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 전국의 소들이 운집했다. 대회에서 입선한 12 농가의 소가 한 마리씩 무대에 오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신문과 방송을 장식할 만한 특별한 가격에 구매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판 1등상을 가격을 좀 많이 주고 뛰십시오. 오늘 좀 찬성하고 있죠. 언론에 노출하기 위한 제가 최단 지시를 했습니다. 남유고 한우 산업 가격을
여러분들이 잘 행사해 주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만원씩 올라가겠습니다. 11만원. 자, 11만원 없습니다. 자, 12만원 없습니다. 자, 13만. 자, 더 없습니다. 자, 144,444원 나타. 박수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1kg에 144,000원. 고기 반, 기름 반. 대통령상을 받은 이 쇠고기는 결국 한 마리에 7천만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진짜요. 내년에도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소는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몇 배나 받으신 거예요? 한 10배 가깝게 되죠. 매스컴의 대서특필된 국내 최고의 마블링은 앞으로 1년 동안 유명 백화점 납품업체 홍보 모델 노릇도 겸하게 된다. 이번에도 제가 샀는데요. 3배값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우리 그 금천에 좀 뭐 마케팅도 해야 되겠고 꼭 필요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좋은 고기를 주고 싶어요. 또 금지도 있고. 7천만 원을 받은 소는 다른 소와 무엇이 다를까? 대회를 주고 난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마블링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다. 등심 절단면의 지방이 근육 내부에 골고루 퍼질 정도로 지방 함량이 높다는 것이다. 표본으로 들고 다니는 사진과 정확히 일치할 정도로 실제 지방의 함량은 대단히 높았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나 근내 지방이 있는 것인가요? 한 20% 이상이라고 보도록 했습니다. 원 플러스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원래 그래서, 기준은 안 돼 있나요? 아, 돼 있긴 한데 예.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함량을 소비자에게 밝히는 것이 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가? 대통령상을 받은 이런 고지방 쇠고기는 마블링의 원조라는 미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대형 판매장, 한인과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다. 한때 국내 유수의 백화점 바이어로 일하다 미국에 이민 온 매장 관리인은 이제야 한국의 쇠고기가 얼마나 지방 덩어리였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숯에다가 고기를 구워요. 근데 이거를 구우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굽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올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숯이 돼버리는 거예요. 껍질이 숯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미국에선 좋은 고기는 아니에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 꽃등심을 진열해뒀을 뿐 미국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프라임도 잘 찾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실제 2011년 미국에서 생산된 쇠고기 가운데 불과 3.3%가 지방 함량이 10% 내외인 프라임급이었다. 나머지는 초이스와 셀렉트, 한국으로 치면 2, 3등급육이 96%를 차지한 것이다. The average American household will split their buying between select and choice, and very, very seldom buy prime. For example, up to Walmart here, and most of their meat case would be select. They will have a small section of choice. 현재 한국의 쇠고기는 3등급과 2등급, 1등급, 1등급 1플러스, 1등급 2플러스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최고 등급이라는 프라임은 엄밀히 한국의 1등급과 2등급 사이, 사실상 중간 등급도 되지 않는다. 프라임은 우리나라에 한 1등급하고 2등급 사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1등급 정도 수준, 지금. 예. 우리나라에 지금 1, 2플러스 같으면 굉장히 높은 그 좋은 소고기거든요. 2플러스는 더 높은 그렇죠. 근내지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상을 받은 한국 농민의 소는 미국 등급을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정상이 아닌 순 기름 덩어리와 다름없다. 최고 등급이라고 해봤자 지방 함량이 11%인 미국의 등급제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소들이 풀길하곤 하나 없는 쇠창살을 하염없이 빨고 있다. 살아있는 소 몇 마리 뒤로 이미 죽어버린 소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2012년 미국 옥수수 가격이 두 배 세 배 급등하자 전북 순창의 한 농민이 키우던 소 50마리를 방치해 큰 충격을 주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거니 고발을 해요.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나라님도 없어서 못 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한국에서 농민들은 1등급 1 플러스 2 플러스를 받지 못할 경우 헐값에 소를 넘겨야 한다. 2 플러스는 소 한 마리 가격이 900만 원을 호가하지만 마블링 없는 3등급은 3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정육점 고깃값을 보더라도 최하인 3등급과 2 플러스와의 가격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할 만큼 가격 격차가 유난히 크다. 빚을 내서라도 옥수수를 먹여야 할 처지. 이러다 보니 한국의 전체 쇠고기 가운데 1등급 2 플러스가 10%에 육박하고 1 플러스를 포함한 1등급 이상 출연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절반 이상이 미국 프라임급 이상의 고지방 육이다. 손님 잘 나오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양산하게 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고급육 정책이 한몫을 했다. 전라북도 한우 브랜드인 참외우는 2010년부터 내리 3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긴다. 전라북도의 6개 축협이 참여해 연간 9천 마리를 도축하는데 1등급 이상 출연율이 무려 90.5%를 기록했다. 기름진 고기를 누가 잘 만드는지 경쟁하게 하고 청와대가 상을 주는 현실. 마블링은 이렇듯 한국 사회를 거미줄처럼 칭칭 동여매고 있다. 전북 정읍의 한 한우 마을. 한우를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에 팔아 10년 전부터 큰 인기를 얻은 곳이다. 한우 같은 건 상당히 비싸가지고 뭐 유구 쪽으로 많이 아니면 이제 그 호주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지 않은 전에 웬만하면 한우 먹기가 사실 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살 때는 좀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놓다가 먹고 그래요. 아이들 좋아하고. 가격이 저렴한 비결은 거세를 하지 않아 빨리 크는 숫소를 2년 만에 잡기 때문. 일부러 거세를 하고 3년 가까이 곡물을 먹여 마블링을 만든 거세우나 더 오래 키우는 암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기를 팔 수 있다. 황소 같은 경우에는 한 발이 300도 안 가는데 거세는 한 발이 뭐 비쌀 때는 900만 원까지 가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산의 마을도 마블링과 등급제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 1 플러스 2 플러스 등급을 받는 거세우가 워낙 비싸게 팔리다 보니 더 이상 수수를 키우는 농가가 없다. 비거세는 암소보다 더 싸요. 지금도. 근데 못 싸. 없어요. 별로. 구할 수. 네, 구할 수조차 없어졌어. 한국에서 이제 기름기 없는 저등급 쇠고기를 찾아 먹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됐다. 1인당 1.5마리의 소를 키운다는 축산대국 호주. 건강이 고민이지만 고기를 끊을 수 없는 그레그가 요즘 즐겨 먹는 요리는 기름기 없는 우둔살 스테이크다. Because it's lean and not too fatty. Have you tried kangaroo meat? Kangaroo meat? It's very, very lean. Very healthy. Very good. Why? They are always jumping?
Yeah, yeah, just like we should. 살코기에 기름이 없다 보니 그릴에서 직화로 굽는 미국과 달리 전통의 프라이팬을 고집한다. 기름을 듬뿍 두르고 마블링 없는 두툼한 고기를 얻는다.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오븐에 넣어 속살까지 익혀내는 것으로 요리는 끝이다. People think about their health, the way they look and their diet, you know, and fat is something that is very conscious on people's mind and how much fat they consume. 이 레스토랑에 고기를 공급하는 정육업체. 24개월령 미만, 영구치 2개 이하의 어린 소. 기름기 많은 암소보다 육량이 많이 나오는 숫소고기를 가장 좋은 재료로 취급한다. Your percentage of recovery is better with temp. You're not wasting as much as you do with the 15, because you can't sell all the fat. You know, you've got to trim a lot of that fat off where... 한국에서 외면받는 산의 마을의 숫소고기를 이곳 사람들은 최고로 친다. 호주의 등급제는 한국과 달리 소의 사육 개월과 성별, 성숙도, 지방의 두께 등 고기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기는 냉장고에 보름 이상 숙성해 경직됐던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한다. When it's fresh, it's still tight. So the longer you age, the more mature the beef comes and the more relaxed the whole beef is. So it makes it softer and more taste. 이렇듯 자연 그대로를 최고로 여겨온 호주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대접이 다르다. 브리즈번 근교 투움바. 경매장에서 사들인 소가 곡물 비육장에 도착했다. 우리에 가도 석 달에서 여섯 달을 키우면 한국이나 일본으로 보내기 좋은 기름진 소가 된다고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마블링 좋은 고기를 선호하다 보니 일부러 곡물을 먹여 비육한다는 것이다. Should be doing around about 1.9 to 2.2 kilos a day. How could that be possible? growth promotants, high protein feeds, good energy feed. ...경매장에 나온 소의 절반은 곡물 비육장으로, 나머지 절반은 도축장으로 보내지는 것이 요즘 호주의 현실이라고 경매장 직원은 귀뜸한다. 곡물로 비옥한 호주 쇠고기는 한국에서 최상의 호주 청정우라는 이름으로 1인분에 3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된다. 한국의 등급제는 과거 1993년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근내 지방도를 현저히 높여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도록 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미국 제도를 근간으로 지방 기준을 한층 강화한 일본을 모델 삼아 한국의 부유층에게라도 한우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과거 정책 담당자는 회상한다. 현재 2플러스가 가격이 이 소값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소비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소비 시장이 없이 가격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시장 결에 그렇기 때문에 한우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대로 고급용 고급용으로 나가고. 본래 찜이나 탕으로 먹던 전통의 쇠고기 문화가 사라지고 매캐한 기름 연기 속에서 고기를 즉석에서 구워 먹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진 것도 이런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본래 일소였던 한우를 기름기 많은 구이용으로 만들려면 외국소보다 훨씬 많은 기간 사료를 먹여야 한다. 유구는 24개월, 5개월 되면은 한 700kg 이상에서 출하할 수 있습니다만 한우는 그 유전자 자체가 만숙종입니다. 그래서 30개월이 돼야 좋은 등급이 나오고 18개월만 해도 출하가 가능한 숫소를 일부러 거세 32개월까지 배합사료를 먹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마블링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육기간을 상당히 더 오래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료비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가격 상승이 역시 그 모두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한우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고지방육만 양산한 등급제는 결국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는 낮아지면서 곡식을 먹으니까요.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오메가6가 높아지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동맥경화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에 무엇이 있냐면은 환경의 그 유해 물질이 지방에 녹아 있습니다, 원래 다. 등급제 시행 20년 만에 한국인의 뇌리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마블링 좋은 고기, 최고 등급의 고기가 제일 좋다는 인식이 생겼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 인식이 뭐든지 최고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거의 따라가지. 뭐 성분 분석까지 해가지고 뭐 성분까지 따져가면서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한국 사회는 고품질, 고급육, 2플러스라는 말을 앞세워 몸에 해로운 기름을 권하는 세상이 됐다. 마블링의 환상에 젖은 한국의 농촌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10% 이상 사육 두수를 늘렸다. 2002년 140만 마리에 불과했던 소는 2012년 320만 마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소 한 마리가 먹어 치우는 옥수수는 하루에 10kg, 연간 4톤. 옥수수 자급률이 0.9%에 불과한 한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해야 한다. 옥수수를 사오면서 해외에 지불하는 돈은 평균 3조 원. 가격이 오르면 그 충격을 농민이,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소만 우리 소지. 사료도 수입이 온 것 파라미기고요. 사료도 거운 다 외국 것이 옥수수 뭐 전부 외국 것 아니에요? 풀 사슴이기지. 사료 사슴이기지. 속값은 외국 수입고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았지. 안 맞은데 어떻게 키워요? 지구촌에서 사육되는 소는 대략 13억 마리.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인도까지도 공장식 사육에 뛰어든 지금 지구촌에 옥수수가 남아돌 리 없다. 한껏 멋을 낸 가우초들이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는 경기를 하고 있다. 같은 번호가 표시된 송아지 세 마리를 경기장 구석에 모두 몰아넣어야 이길 수 있다. 농촌마을 축제 때면 빠지지 않는 경기. 말과 한몸이 돼 소를 모는 기술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능이었다. 하지만 요즘 농촌 축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거대한 농업기계들이다. 목장주들이 하나둘 목축을 접고 초지를 갈아엎어 사료작물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자 가우초들이 말을 버리고 트랙터에 올라탄 것. Somos nuevos y en seis meses llevamos de este tipo de máquinas siete vendidas, o sea que estamos alrededor de una máquina mensual, ya que nos estamos dando a conocer en la zona donde estamos
Y en la parte de tractores llevamos unos 15 o 20 tractores vendidos. Cargill과 ADM 같은 곡물 메이저들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역대 최고의 호황을 맞았다. 종자와 비료를 사가는 미구엘은 옥수수나 콩을 기르는 것이 소를 키우는 것보다 수익이 낮다고 말한다. 마블링에 취한 공장식 쇠고기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지구촌 전역을 개간했지만 남아도는 옥수수는 없다. 옥수수 가격은 해가 다르게 치솟고 마블링의 원조인 미국마저도 송아지를 내다 파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10대 사육장 가운데 하나인 아즈텍스 해리포드 목장. 주변 목장 네 군데에서 20만 마리를 사육하던 거대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텅 비어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길이 없다. 무리한 투자는 자칫 회사 문을 닫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That we have to purchase compared to our marketing price of fat slaughter animals is there's not enough margin there for us to take that risk. 태평원의 옥수수에 의지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마블링의 신화가 미국에서조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플러스 마블링을 앞세워 비싼 값에 소를 처분하고 더 많은 송아지를 사들이던 시절은 지나갔다. 단 1%의 옥수수도 자급하지 못하는 한국의 농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과연 이 무서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경기도 연천의 물 맑고 공기 좋은 산골. 15살 어린 나이부터 소만 바라보던 명인구 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마블링이 일절 없는 건강한 소를 키워 18개월 만에 도축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등급의 판정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10달 이상 고가의 배합사리를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마리당 150만 원 이상 사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 농가는 농사료 위주로 사육하고 우리는 조사료 위주로 사육하는 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보리새싹으로 실험 지금 중이고 그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가. 최대한 풀을 먹이고 곡물을 먹이더라도 싹을 틔워 섬유질과 함께 먹인다는 것이 명 씨의 계획이다. 명 씨가 도전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곡물만 먹여 마블링이 몸에 들어찰 때 소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간의 기능이 손상되고 대사 기능이 거의 마비돼야 비로소 지방이 근육 내부로 침투한다. 먼저 간인데 예. 농이 잘 굽혀가지고 이게 식용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염증이군요. 네, 염증이죠. 예. 이게 지금 한우 암소인데 예. 사람으로 따지면 지방간 마냥 예. 간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이게 식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100마리 가운데 몇 마리나 나오나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올 때는 한 10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본래 풀을 먹어야 하는 소가 곡식을 먹고 살이 찌는데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남 산청,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이 목장도 남다른 도전으로 주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마음껏 풀을 뜯을 수는 없지만 마블링 때문에 비좁은 우리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어릴 때 우리는 18개월까지는 좀 더 자유스럽게 아까 그 솔밭에서 마음대로 뛰놀게 만들어주면서 성장, 최성장을 마음껏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월 이후부터는 점차 이제 제한 사육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의 이제 면적이 3배 정도 되죠. 드넓은 초지가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좁은 우리에 7, 8마리를 몰아넣고 옥수수를 끊임없이 먹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집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도 고기의 부드러움을 3단계로 표시하는 연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실시 중이다. 근내 지방도가 중간인 1등급 쇠고기를 보름 이상 숙성해 판매하는 것인데 2플러스 못지않은 부드러움을 보증한다. 마블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행 등급제 대신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굳이 1, 2플러스 등급육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게 나타났고요. 그 구매한 소비자 87.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이렇듯 우리 삶의 저변에서 더 이상 마블링의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금의 낭비적인 생산 구조로 농촌 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고 비상식적인 소비 구조를 더 이상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최고 등급 가격을 내고 최저품질의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사태로 간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등급제는 누구를 위한 등급제인가? 우리보다 앞서 마블링의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일본도 농촌 경제의 붕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지만 사육 두수를 한국보다 훨씬 적은 190만 두로 규제하고 사료 자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いわゆる家族系型の畜産はですね、場合によっては廃業、この数年のところでですね、廃業というケースも増えてく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 자동차 연료로 쓰는 바이오 에탄올이 미국 옥수수의 3분의 1을 흡수해버린 상황. 축산 사료로 유통될 수 있는 옥수수는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농촌 경제를 연착륙시킬 대책을 마련하지도 2플러스 마블링의 성공 신화를 스스로 무너뜨리지도 못하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1두 플러스가 지방이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뭐 1등급이나 2등급 드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해서도 그 홍보를 하는 것이 또 제의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소홀히 대한 것도 또 사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등급제를 통해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도 마블링의 환상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We just hope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want to eat more beef. Because if they want to eat more beef, the beef is going to want to eat more corn. And we will keep producing more corn each year, assuming Mother Nature lets us do it. 소는 인류와 오랜 역사를 함께했다.
인간을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고마운 친구였고 최고의 재산이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100년, 한국은 불과 20년의 짧은 시간 동안 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뀌었다. 소를 단지 고기를 생산하는 제품으로 취급한다. 단백질뿐 아니라 고단위 지방까지 생산하도록 소는 강요받고 있다. 마블링은 지구촌의 막대한 곡물을 먹어치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한다. 마블링이 잔뜩 낀 고기를 먹은 부자들도 더 이상 행복하지만은 않다. 지구촌은 과연 이 소름 끼치는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당신의 선택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